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H공사의 양아들 김기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청약 신청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돼? 이런 걱정하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만능 청약 프로 저 김기환만 따라오시면 청약 신청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올 청약은요, 2022년 제1차 행복주택인데요. 주로 이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 행복주택에서 가장 많은 일반 공급 청년소득 100% 이하, 우선 공급 신혼소득 맞벌이 기준 120% 이하, 이 두 가지를 임의로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청하기 전에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공고 중인 청약들이 제일 먼저 보이는데요. 자, 오늘은 행복주택을 넣을 거니까 가장 먼저 여기 밑에 있는 청약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공고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간단히 이 청약 신청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가봅시다. 자, 화면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 여기 보이시죠? 제22년 제1차 행복주택 옆에 있는 청약 중 이 버튼 눌러볼게요. 여기 보이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중에서 준비한 걸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인증서의 경우에는 먼저 휴대폰에 네이버 앱을 설치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요. 자, 안내에 따라서 네이버 인증을 완료하시면 실명 인증을 거친 후에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본인 인증을 성공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일반 공급 청년과 우선 공급 신혼부부 자격 두 가지를 볼 거라서 해당하시는 공급 방식을 누르고 신청하시는 단지명 보시고 청약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 섹션을 눌러서 청년 계층 여기 보이시죠? 이 일반 공급 청년 자격 첫 번째 단지로 설정하고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 재확인하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신청 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자, 저는 일단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부분은 신청 자격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신청자가 해당하는 순위, 월평균 소득, 세부 계층 등을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계층의 경우에는 청년인지 사회 초년생인지 등 신청자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고의 기준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신 분들은 세부 계층 중에서 청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소득 유무는 임대 조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공고의 기준으로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신혼부부 우선 공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하는 우선 공급 순위를 누르신 후에 항목에 맞춰서 신혼부부 구분과 월평균 소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기준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물음표 버튼 누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또한 신혼부부 기준을 판단하는 시점은 공고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차 행복주택의 경우는 이 공고가 내려진 6월 21일을 기점으로 한다는 거죠. 세부 구분을 잘못 선택하시면 서류 심사에서 결격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각각 월평균 소득도 이렇게 하단으로 내리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신다면 월평균 기준표를 잘 확인하셔서 본인의 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서 본인의 해당 사항 다 체크하셨으면, 야, 이 정도만 했는데 벌써 절반이 나왔다는 사실. 자, 다음은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 서약 단계인데요. 신청자 자격이 청년일 경우 주소, 휴대폰, 이메일만 입력하면 되지만 신혼부부일 경우엔 좀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배우자 분리세대, 미혼, 이혼 등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청약에 따라서 다르니까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한 경우를 가정하고 청약을 신청해 보도록 할게요. 신혼부부는 여기 밑에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여기 체크하시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시면 공통으로 적는 주소 입력칸이 있습니다. 자, 여기 써져 있죠. 도로명 주소만 입력이 가능하고요.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 여기 초록색 버튼 누르고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도로명 주소를 모르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www.juso.go.kr 들어가셔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오는 자신의 주소 옆 선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했으면 이제 다음 단계인 서약 및 동의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인터넷으로 신청한 내역과 실제 내용이 달라서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신청한 개인정보의 수집 관련 동의에 대해 동의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이 어렵다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가점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신청자나 청약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청약 통장의 경우에는 단순 납입 횟수가 아닌 해당 공고의 주택관리번호에 따른 납입 인정 횟수가 따로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점 사항도 서울시 거주기간이 등 해당하는 부분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거주지를 입력할 때는 소득활동지 또는 거주지 구분을 체크하고 신청자에 해당하는 자치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소득활동지 및 거주지 구분에 따라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우선 공급의 경우는 거주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또 아래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이 구간에 동의하기를 체크해 주신 후에 넘어가시면 최종 확인 단계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한 번 잘못 건너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잘못 입력하셔서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신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정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청약 수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완벽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최종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눌러볼게요. 이제 초반과 같이 네이버 인증서를 거쳐서 최종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청약 신청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참 쉽죠잉? 자, 재확인하고 싶으시거나 신청을 취소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나의 청약 내용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편하게 청약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청약 초보 여러분들께 유익했던 시간이길 바라면서 마지막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